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희소임용학원에서 전공 역사를 담당하게 된 순우팀의 김정현입니다. 예, 선우팀의 이종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공 역사 수업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회 영상을 좀 촬영을 하려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여러분과 진행을 할 텐데 되게 좋은 시간,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1시간 정도 동안에 되게 좀 많은 좋은 정보들 받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육사의 김정은 선생님께서 역사 교육론하고 한국사 담당하고요. 제가 서양사, 동양사, 우리 세계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은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중심으로 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 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한 시간 정도 우리 좋은 설명, 입문하는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할 건지 그 길을 잘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24년 역사 선생님 되기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예비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말도 약간 어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정식으로 말하자면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립학교 교사 되기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좀 이제 구차하고,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원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자격을 취득하실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학교에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정 때문에 약간 시험을 못본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 모두 이제 망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 교사로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크게 네 파트 정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팀에 대한 소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수팀이 어떤 팀인지 저희가 이제 임용시험에 처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아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지 않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제 소책자 같은 거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거기 보시면은 어떤 임용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에 대한 이제 뭐 홍보가 되겠죠. 아무래도 제 설명에는 이제 저희들 좀 봐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저희 팀하고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저희들의 자신감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제 학원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덧붙이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설명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받아갈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흡입력 있게 정보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육사 수수팀이라는 제목이고요. 클래스가 다르다. 좀 민망하지만 좀 자랑을 할 겁니다. 이런 거 자랑 참 못하는데 자랑을 하려고 준비를 마음을 먹고 하는 이유가 좀 자신, 저 여러분들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신규 진입이다 보니까 경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을 망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괜찮다.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믿음감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지만 좀 자랑거리 좀 담아봤습니다. 클래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다릅니다. 저희들은 케미가 아주 좋고요. 딱 사이 좋아 보이죠? 딴데 보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사이가 좋은 팀이고, 이제 한명한 명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부터 역사교육론과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양력을 좀 추려봤는데, 양력 많아요. 경력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임용시험에서 필요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조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서 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서 94학번입니다. 94년도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 공1학번으로 석사과정 들어가서 한국사 및 역사교육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 고대사 쪽으로 논문을 썼고요.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사회교육과가 아시겠지만 이제 역사교육과인데 사회교육과라는 그큰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과겠죠. 사회교육과 역사 전공으로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고요. 입학은 꽤 일찌감치 했었는데 제가 좀 사정상 수료를 늦게 하는 바람에 최근에 사실은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논문을 쓰려면 이제 또 최근에 한 학기를 또 들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아주 극히 최근에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역사교육론을 양호한 교수님 마지막 수업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최근에 학설도 정리를 해보고 이런 기회에서 임용시험을 딱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더 다지게 되었던 계기가 이 수료 과정이었어요.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EBS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하고서도 이제 일주일 하루 정도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EBS에 제가 촬영해 놓은 수업 중에서 그 종합완성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한 90강 정도 돼요, 그게. 근데 그걸 제가 EBS 측의 관계자로부터 듣기로는 현재 교사분들하고 임고준비생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건수가 5만 건 내외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수업인데 그래서 그런 수업들도 이미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접해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2001년에 대학원 들어가면서 서울대 사범교육과정 연구센터라는 곳이 뭐냐면은 그때가 이제 7차 교육과정 처음 나올 때예요. 그래가지고 7차 교육과정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현직 교사들을 새롭게 좀 이렇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프로그램을 그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활약을 하면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임용 쪽으로 올 수 있는 첫 번째 인연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교사를 어떻게 하면 양성할 수 있고 어떻게 좀 재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역사교육 연구회는 알고 계시죠? 아마 역사교육 전공하신 분들은 거의 다 들어봤을 만한 역사교육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우리 임용시험에 그 나오는 출제 범위라든가 규정을 만든 곳도 여기고요. 거기에서 역시 2001년, 2년부터인가 조교로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여러분 익히 들어보실 만한 많은 선생님들의 논문을 거의 제가 다 봤어요. 다 읽어가면서 교열도 하고 선생님과 교류도 하고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되게 저에겐 소중한 경험, 경력입니다. 그래서 자랑삼아 써봤고요. 아이스크림 교사연수라는 곳은 현직 교사들이 여러분 이제 교원 되시면은 방학 때 나라의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사들 연수 받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현직 교사 대상으로 한국사 수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계속 이제 선생님들과 만나고 있는 그런 강의고요. 그리고 역사교육과에서 강사로 교생 나가기 전 3학년 때, 3학년 마지막 2학기 때 역사교육 공학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수업으로 이제 교생 나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지도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지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시험에서 여러분 실현하시거나 그럴 때도 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력 좋죠? 이런 것도 갖고 있고요. 현직 교사로서는 활약한 적은 없습니다만 청신국제고등학교에서 강사로 한 1년 정도 한국사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만났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많은 학원들인데 다 들어볼 만한 학원들일 것 같아요. 학원들에서 한 20여 년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침 또 이제 유예 있다 보니까 중학모의고사도 대성학원 있다 보니까 대성모의고사 출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빠삭하다라는 걸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교사교육에 대해서도 그리고 역사교육의 어떤 흐름이나 트렌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평생 회원이거든요. 해마다 4권씩 책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역사교육 관련 논문들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상당히 밝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셔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력이다라는 것을 자랑삼아 아주 아주 길게 얘기해봤습니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길게 재자랑해본 적 처음이에요. 그냥 쑥 지나갔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내친 김에 썰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아니라 이종길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동양사, 서양사, 세계사 쪽을 맡고 있는 이종길 선생님은 짧은 이유는 이 선생님은 한 군데 오래 계시는 부지에서 좀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한 군데 오래 계시면서 우리나라 세계사 교육에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권위자이자 가장 경력도 많으시고 가장 또 이제 인기도 많으시고 그랬던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학원계로 끌어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와가지고 선후배로서 계속 한 2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케미를 자랑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계시고 또 수업도 하고 계시는 그런 쌤이십니다. 대신하려니까 더욱더 부끄러운데 역시 우리과 저보다 5년 선배시고요. 이미 대학 때부터 이 선생님이 하시는 서양사 세미나다 이런 거 있으면 후배들이 줄을 서 드려야 될 정도로 되게 명망이 높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님이시고 좀 이따 오시면 되게 웃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양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수료하셨고 그리고 지금 뭐 가장 우리 입시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은 학원들이라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성학원부터 메가스터디 지금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뭐 가장 그런 거 아시죠? 거기서 20년은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세계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라는 거는 강의가 좋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뭐 합격률도 상당히 제일 좋으시고 뭐 적중률이라든가 강의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경력도 7년 정도
아마 있으시죠. 그럴 거고. 그리고 몇 년을 시험 문제를 내신 겁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계에서 시험 문제 거의 다 주름 잡고 계시면서 세계사 교재도 집필하시고 또 교과서 검수도 하시고. 전 교과서 썼었거든요, 작년에. 2018년 교과서 썼는데 제가 썼던 교과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력에 못 넣었어요. 다 좋았었는데 마지막에 검정 자격에 뭔가 이렇게 기준에 형식을 못 맞춰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쓴게 탈락하는 바람에 경력에 못 썼습니다만 이 교과서를 쓰거나 검수했던 경력은 상당히 중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교육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게 교육요소에 들어가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쓰고 검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2018년 이후 교육 과정이 가장 빠삭한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사 교과서든 검수, 동아시아 교과서든 검수 경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동양사, 뭐 서양사 할거 없이 전부 다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 모든 내용에서 가장 충실하게 알고 있는 분이 이종길 쌤이시다라고 믿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이 정도로 일단 저보다는 약간 짧게 소개해야 되겠죠. 지금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요. 충분히 믿음이 갈것 같은데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좀 질리실래요? 자. 우리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와 왜 함께하면 좋을까에 대한 약간 이제 간단하게 함께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소책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는 내용이죠. 내용의 정확성입니다. 임용시험은 당연하게도 내용의 정확성을 최고로 칩니다. 정확한 내용을 얼마나 교육과정에 걸맞는 표현을 가지고 구사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뭐 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방금 뭐 공부하신 이력을 보셔도 알겠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력이죠. 임고 경력은 물론 없어요. 임고 시험에 대한 경력은 없습니다만 다양한 현장 경력을 20년 이상 뭐 이종길 쌤은 지금 27, 8년 되셨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어보니까 2001년 겨울방학부터 처음 시작했으니까 20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 정도의 이런 교육 경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 경력 속에서도 상당히 항상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하이 클래스로 가장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경력이 있다는 것도 저의 자랑거리로 한번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검증된 강의력이라는 게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저는 솔직히 이종길 쌤은 1타, 속칭 1타 많이 하셨지만 저는 못 해봤어요. 대신에 뭐 후수 강좌 구매율이라든가 아니면 강의 평가에서 평가율이라든가 이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항상 뭐 1등을 여러 번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력이라든가 전달력 같은 것들도 아마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렇게 수업을 하면 참 좋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면서 또 따라하고 싶을 정도의 강의력을 저보다는 이종길 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자랑거리 넣어봤고요. 네 번째는 이거예요. 저희가 스누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되게 이름이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스누팀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뭐 사실 뭐 종길 정년팀 이래도 좋고 뭐 지읒지읒팀 별걸 생각을 다 해봤는데 그보다 스누팀이라고 했던 이유는 저희 팀은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를 항상 서포트해 주시는 많은 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팀들과 함께라는 의미로 저희 두 명의 이름만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 팀명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우리 팀의 정체성을 더 반영하는 것 같다 싶어서 정한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함께 같이 연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좀 이따 그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덧붙여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은 그쵸? 믿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길었지만 어쨌든 장황하게 저희들에 대한 낯 뜨거운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역사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요 파트는 여러분 책자를 같이 좀 보시면서 좀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격 요건이라든가 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들, 그 다음에 경쟁률 같은 걸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살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요소인 출제 경향, 학습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여러분 소책자 8페이지 보시면은 자격 요건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부터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자격 요건은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시험을 보는 해까지, 그러니까 그 이듬해 2월까지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4학년이신 학생들도 같이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그 자격이야 당연히 갖추고 계시라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능검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그 사능력 검정 시험을
역사 교사가 되는 분한테 보는 게 제가 볼때 상당히 좀 시간 낭비일 것 같긴 한데 이미 그 이상의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응시만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정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그 일정 놓쳐가지고 자격 조건 미달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기억 꼭 해두셨다가 일정 맞춰가지고 시험 한 번만 중간에 시간 내서 주말에 한 번 정도 보고 오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고 보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한능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문항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합격자가 전하는 팁 이런 거 안 할게요. 따로 우리는 다른 과목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이거 살짝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시험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응시 자격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은 해당 과목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자까지도 포함해서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령제한은 보시다시피 정년만 아니면 돼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응시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그 밑에 해당 사항에 들어가시는 분들 뭐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은 따로 별도의 그 규정을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이제 경쟁률도 낮고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건 받아가세요.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원 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새 유공자 자녀인 분도 계세요. 그런 것들도 확인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병역 복무 중인 자도 충분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임용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부적인 요소들은 책자를 좀 참고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응시할 수 없는 그 제한 규정에 들어가시는 분들 없으시죠? 뭐 범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되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있는 것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시험 일정과 합격자 발표 일정입니다. 시험은 보통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6일 날 받고 아마 내년 시험은 25일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때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험일이 될 겁니다. 한 10월쯤에 공고가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 정도를 리미트로 보고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이 좀 안 남았죠. 시험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하게도 한 11개월 남짓 남아있는데 되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뒤에 시험을 보게 되니까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50일쯤 뒤에 이제 2차 시험을 봅니다. 보통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많은 수험생들이 내려놓아요. 시험을 잘 봐도 아유 그러고 내려놓고 못 봐도 아유 내려놓고 이제 2차 준비나 해볼까 이러면서 근데 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명에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만 1차 시험 보고 나서 그 50일이 되게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이고 그리고 2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난 2차 떨어질 건데 라고 미리 안 하는 것도 제가 그때 성급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점수가 10점이다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의 유예를 두고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 과정이라는 게 실연 준비라는 건 아니고 교과서 정도를 읽으시면서 2차의 실연은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교과서를 한번 통독을 제대로 하시는 것도 상당히 다음 해에 다시 준비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교과서 보시면서 2차 시험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요. 초시생들도 요즘 위험해 두셨다가 물론 다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실 건데 혹시 그 1차와 2차 사이의 공백기를 허투루 허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대략적으로 해서 2차 시험은 1월 중순쯤에 보게 될 테니까 1차 시험 끝나고 한 50일쯤 뒤쯤에 2차 시험이 있다. 그 시기는 나중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시간은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과목 시험 내용이 들어있는데 1교시가 교육학이에요. 이 교육학이 20점인데 이게 논술 시험이거든요. 이 교육학 점수가 20점 만점 중에서 최소 15점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15점에서 20점 사이 정도에서 이 2점, 3점이 되게 중요한 점수예요. 당연히 100점 만점이 되게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소수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깔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 수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수업이 월요일, 화요일에는 교육학을 들으시고 그리고 수목금토를 이용해서 전공 수업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월화의 교육학 수업도 제발 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우리 희소임명학원에 되게 좋은 교육학 강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셔가지고 본인과 맞는 거 택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논술 시험이라는 거 교육학
선생님들이 물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논술 시험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과목이고, 요거 1교시 60분 본 다음에 이제 2교시와 3교시가 전공 시험입니다. A형, B형 나눠져 있는데 각각 90분씩이에요. 이 90분이고 한 그 교시당 4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A형 시험에서는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 나눠 가지고 40점 만점에 서술형이 약간 좀 더 많기 4대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형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2대 9로 11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전부 합치면은 12, 11 정도의 문제인데, 실제 그 문제 하나하나 안에 소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보통 세 문제 내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합치면은 한 60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의 문제를 각각 이제 90분, 90분, 총 180분에 풀어내시는 거예요. 시간 많죠? 넉넉합니다. 넉넉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넉넉하지만은 않은 게 이게 쓰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90분을 전부 다 활용하시면 안 되고 한 75분 정도 내외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정서를 또 해야 되거든요. 써가지고 이걸 또 채점자들이 예쁘게 읽을 수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갈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쓰고 표기하고 쓴 내용을 또 교정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답안지 작성하는 데 활용되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0분 내외 정도에서 해당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끔 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0분, 90분 되어 있는데 대략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악필이신 분, 글자가 못생긴 건 괜찮아요. 근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막 갈겨 쓴다거나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연습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휴대전화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치는 게 빠르실 거예요. 하지만 기왕이면 문장 좀 써보고 이러면서 글자 연습 좀 하시고, 주관식 문제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서술형과 기입형 모두 여러분이 자필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글씨 연습도 웬만큼 좀 하시면서 1년 동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출제 범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과 교육학이 25-30%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역사교육론이거든요. 이게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통합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역사교육을 물어보면서 내용 요소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갖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묻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교과교육학이 한 30% 정도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꽤나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도 허투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출제 범위 및 내용이에요. 흐린 글씨로 당구장 표시하고 출제 범위 및 내용 써있는 거 보이십니까? 거기 보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표시 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고 되어 있죠.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8년에 나온 건데 아까 말한 역사교육연구회에서 만들었던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고 거기 보시면은 교과교육학과 한국사 세계사를 어떤 거에 맞춰가지고 출제하게 되었는가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출제 요소가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 맞춰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하실 필요도 없고 거기 있는 걸 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확인하고 대비해드리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 좀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좀 감안하시고 인지하시고 공부하시는 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도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평가원 가면은 홈페이지에 그 나와 있거든요. 2008년께 가장 최신형이에요. 그거 보시면서 한 번쯤 스캔 정도만 쭉 보시면서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정도만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뭐 지도안과 보시다시피 실연과 면접으로 되어 있는데 1차 붙은 다음에 생각합시다. 이거는요. 1차를 먼저 1.5배수 안에 들어간 다음에 2차를 고민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1차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출제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요소겠죠. 어디서 나오는가. 역시 또 좀 이따가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용사에 있어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삼사에 있어서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 원칙이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에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까지. 이 교육과정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교육과정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을 망각하고 어려운 시중에 어떤 쌤이 쓰신 책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지 이게 우리 학식을 뽐내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 베이스 내용인 기본 교육과정을 먼저 충실하게 바탕으로 해서 내용수를 짜보자는 겁니다.
요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차차 공부하시면서 확인해 나가실 내용이니까요. 따로 언급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범위고,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해 하실 모집 인원과 경쟁률이 15쪽에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많이 뽑아가지고 경쟁률이 약간 떨어져서 소폭 감소해서 대략 10대 1 정도 내외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10대 1에서 15대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응시생이 보통 한 2, 3천 명 내외이고, 선발인은 200명 남짓 정도. 조금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긴 합니다만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대 1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마다 물론 보시다시피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요거 저 본인의 해당 지역이 어딘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점수를 봤더니 커트라인이 보이시죠? 한 70점에서 80점 내외? 좀 낮은 곳은 70점이 조금 안 되는 곳도 있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80점이 넘죠, 커트라인이. 되게 높은 점수입니다. 이 정도를 맡으셔야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점까지 해서 75.67, 82.33 이 정도의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80점 내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권역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수가 글쎄요. 높은 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100점 만점 80점인데 전공만 치면 80점 만점에 대략적으로 한 60점 남짓 정도? 그 정도면 된다는 점수인데, 어려운 점수이긴 합니다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역사 과목의 점수가 좀 낮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임용 수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역사학과 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낮을까? 그 출제위원들의 곁다리로 여쭤봤더니, 이렇게 돌려 여쭤봤더니 어렵게 내지 않으신데요. 상당히 쉽게 걸러서 내시고 웬만하면 쓸 수 있게끔 내주려고 노력을 하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출제위원들이 우리를 잘못 착각하고 있거나, 어려운데 본인들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공부할 내용은 놓치고 엉뚱한 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점이라는 게 네 과목이니까 20점씩이기 때문에 한 과목당 5점만까지 해도 6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꽤 높은 점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받을 점수는 아니라는 거죠. 역사교육론이건 한국사건, 한국사는 특히 쉽게 나오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뭐 실수로 또는 나는 안 본 거여서 틀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는 만점으로 하셔야 뭐 그렇잖아요. 만점 목표로 했다고 만점 나옵니까? 그래야 한 7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아 65점 정도 합격이 된다더라 하면서 그 정도의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거는 약간 지양이 될 바가 아닌가 싶다는 거죠. 동양사, 서양사, 특히 동양사 쪽에서는 한 두어 문제 정도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종일 쌤 말씀이.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대비할 수 없을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세계사에서 한 5점 정도. 역사교육론은 그리고 쓰기이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점 정도 내외.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7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한국사는 만점 목표로 합시다. 그래서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70점 정도의 교육학까지 해서 80점대의 점수로 충분히 유리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시가 필수다, 삼시가 필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는 졸업과 동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1년 준비만 합격할 수 있도록끔 제대로 된 내용을 짜고서 대비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뭐 용감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신다면 여기 있는 경쟁률이라든가 점수라든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저 위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경쟁률을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올해 경쟁률과 올해 그 모집 인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내년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이제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 경향과 우리 역사, 그 전공 역사 쪽의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긴 조금 또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비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과목별 출제 비중은 이 정도입니다. 합이 100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제가 산술 잘 못해가지고 대략 이 정도면 눈에 딱 확 띌 것 같아가지고, 동양사, 서양사 5로 봤을 때 역사 교육은 6 정도, 그 다음에 한국사가 7 정도 출제 비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났습니다. 1대 1대 1대로 난 적도 있었고 대략적으로 보통은 한국사가 약간 높고 역사 교육이 약간 고 밑에 그리고 동서양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점수로 봤을 때 22, 22, 18, 18 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봤을 때 배점이 22점, 22점, 18점, 18점이니까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 교육론이 교과 교육론이 4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그리고 한국사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꺼려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동사형사가 이 정도의 수준 나온다는 거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이 이렇다는 게 학습 분량과 일치한다는 건 아니에요. 뭔 얘기인 거 아니? 방금 말한 대로 한국사가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습 분량은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대 3대 2.5, 2.5 정도. 그러니까 교재 페이지라든가 학습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동양사, 서양사보다 역사교육론은 약간 적은 정도, 한국사는 약간 많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교육론이 어려워요. 이제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내용 수업인 한국사는 되게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쉽거나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익숙하거든요.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공부해 보셨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 분량에 대한 비중은 저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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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잡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해야 될 양은 이 정도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 정도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투자하는 시간은 똑같이 배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정도의 값만 좀 잡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는 동그라미 이번에 있는 시대 및 분야별의 그 비중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도 거의 비슷하고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큰 편차가 이렇게 해마다 나는 게 아니라 뭐 정치사가 물론 많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신경 쓰지 않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어떤 지역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세계사에서는 약간 기타 지역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옵니다만 그런 기타 지역에 대한 것도 소홀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사라든가 서양사는 이제 서양사가 일반적입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사도 조금은 좀 그 외 지역사도 감안을 해보시고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출제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는가에 대한 얘기들인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재 그 초책해 보시면은 막 나열이 되는데 주제들이 뜬구름 잡는 것 같죠?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아주 공부도 안 했는데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해봤자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최근 3년치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어떤 게 나오는가만 대략적인 그 감을 잡으시고 하라고 큰 줄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주제를 봤을 때 역사교육론의 전반적인 트렌드는요. 이론과 실제의 결합이에요. 이건 뭐 빼박 항상 그랬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이론 내용을 어떻게 실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찍은 흐름 특강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역사교육학이라는 큰 얼개가 구조가 전반적인 이론체계와 이걸 현장에 적용하는 실제체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수업을 할 때도 나눠서 수업을 해드릴 거고 공부도 나눠서 하실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결합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론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내러티브 이론을 어떤 역사 수업의 이해 요소에서 또는 수업 실현의 요소에서 어떻게 이걸 같이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실 때 이걸 이렇게 이어보는 훈련을 자꾸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글쓰기이기 때문에 쓰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적용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유리하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알고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최근 연구 성과들입니다. 역사교육론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대학 때부터 보셨을 거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텐데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지금 연배가 정년 퇴임 전후세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핫이라고도 안 하긴 50대인데 핫은 아니죠. 그러니까 4, 50대 되신 선생님들이 지금 학계를 주름잡고 계신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책과 그분들의 연구 성과가 반영이 안 될 까닭이 없잖아요. 그분들 출제나 뭐나 전부 다 관여하실 텐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연구 성과를 우리가 10분 확인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좀 이따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이 책들이거든요. 도서를 좀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이쪽에 있죠. 뒤에 18쪽에 보시면 수험 참고 도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사경론에 제가 써놓은 책들 이런 책들입니다. 발간 연도 순이 아니라
제법된 중요도 순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나온 책이 있어요. 네 분의 선생님이 쓰신 역사교육 첫걸음이라는 책인데, 올해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많이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 책이 지금 이제 90년대 학번들이 쓰신 책이에요. 90년대 제 선후배님들이 쓰신 책들인데, 이 책에서 올해 나온 시험 문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책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요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책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최신 성과를 더 추가해서 정리한 그런 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저자들이 활동하면서 쓰신 책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책들과 그다음에 그분들의 논저들과 논문들과 이런 것들도, 물론 논문 자체가 출제거리가 돼서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트렌드구나를 자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는 두 권의 책은 보시다시피 2007년과 9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흐름특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책이었습니다. 그 전에 책이 이거였거든요. 제가 대학원 갈때본 책이 이겁니다. 양호한 선생님 외에 써졌던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이라는 노란색 양장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거의 유일한 개론서였고, 그 전에 책들은 외국 학설을 소개해놓은 책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이 97년에 나온 책인데, 요 책이 나온 다음에 요걸 조금 더 압축하고 임고 또는 대학 개설서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4년 뒤에 나온 새파란 책이죠. 역사교육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두 권의 책은 한 20년이 넘은 책들입니다만 가장 모델이 되는 그 책은 맞아요. 근데 이책 이후에 이제 이론과 실제를 나눠가지고 기획해서 이 저자들과 신진 저자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만든 시리즈가 바로 이두 권의 책입니다. 하나는 이론서로서, 하나는 실전책으로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임고 준비생들이 보는 책들이 두 권입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여전히 여기에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두 권의 책이 벌써 15년이 된 책인데, 이 책만 가지고 이게 성전이다 그러면서 막 외우고 공부하고 표현까지도 달달달달 머리 끄적다고 외우고 계신데, 이제 최근에 나온 트렌드에서 어떻게 이게 접목이 되고 변해가는가의 양상들을 놓치지 말고 보자는 거죠. 제가 볼땐이 책이 제일 중요한 책이 이 책이고, 그다음에 이 책의 저본이 된이두 권의 책도 같이 보시고요. 우리 주관식 문제잖아요, 주관식. 주관식 문제의 경우에는요, 고등시험을 위해서 보는 게 주관식이고, 주관적 채점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권에다가 제발 채점 기준 공개해달라, 점수 공개해달라, 이 제기하고 하셔도 답변이 묵묵부답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주관식 시험이라는 게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채점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의 제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출제 근거를 얘기할 때, 개인 논문이 아니라 시중에 나온 개설서를 중심으로 근거를 제시할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만한 표준적인 책은 필요해요. 또 그런 책이 이런 책들인 건 맞습니다. 이런 책들도 같이 보시되, 다만 여기를 적용해서 나온 최신 이론들을 같이 보시는 게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세 권의 책, 세 권의 책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그 아래에 있는 책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나온 책들이 많습니다.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라는 책도 꽤, 뭐랄까, 실전에 많이 응용이 되고 그런 책들이고, 그러니까 역사인식이 어떻게 교육에 적용하는가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시민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양한 책들이 최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공부하시되,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속된 말로 밑줄 긋고 별표 치라고 하고 싶은 책은 맨 위에 책, 그 다음 밑에는 두 권의 책 정도다라고 확인하시는데, 요게 최신 연구 성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앞에서 보시면은 출제 주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주제를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거든요. 최근 3년치만 쭉 추려봤는데, 각 해마다 6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A형 문제에서 3개, 그 다음에 B형에서 3개씩 나오고 있는데, 보통 보시면은 최근에 교육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다 하나하나 하실 내용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최신 교육 과정들이 지역권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아시아 사회 학습 의의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조직의 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실제 현행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최신의 결과물을 통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같이 접목하시는 겁니다. 아까 봤던 2000년대 나왔던 그 책들을 이론적으로 보시더라도 그 내용들이 현행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면서 이게 들어가 있는가는 최신의 성과를 같이 접목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리젠의 역사의식 이런 것들도 2010년대쯤 이후부터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인식들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그런 역사인식이 아니라, 역사의식이 아니라 리젠이 말한 그 독일 학계에서는 역사의식의 새로운 개념들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밑에 있는 뭐 클래식한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문제 보시면은 뭐 여기 있는 그 개념 1번 문제 아주 올해 아주 여러분들이 골탕 먹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항상 A형 1번 되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딱 쓰고 지나가는 문제들이었는데, 올해 1번은 알듯말듯 내용은 알것 같은데 무슨 단어를 써야 되지? 이게 상당히 좀 헷갈렸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최신 연구 성과 속에 반영이 되어 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꼼꼼하게 보시고 아마 그 책만 한세번 통독을 하시면서 좀 열심히 읽었다면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사실 격차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고의 격차는 보통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브루노의 사고 같은 것들도 되게 클래식한 주제인 건 맞아요. 근데 이 패러다임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이번에 나온 그 역사적 첫걸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강조하면서 이거를 내러티브라는 이런 걸 연결시켜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했던 게 최근의 견해라는 거지. 뭐 이항 대립구조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의 방식이라든가 수업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는 최신 학계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책, 이런 것들이 올해 반영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주제들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건 약간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왜냐면 해봤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기 트렌드를 봤을 때 이렇게 최신 성향과 역대 이론들을 접목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새로운 책과 역사교육 첫걸음과 본래 있던 그두 권의 책을 비중을 거의 동등하게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교육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사를 보시면은 이제 한국사 3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야죠. 3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요소가 반복된다는 게 당연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제일 큰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중에 중요한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이순신은 늘 중요한 사람이고요. 세종대왕의 네 번째 부인은 늘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틀림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나온다는 거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걸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걸 똑같이 올해 또낼 수는 없잖아요. 3년 전 문제도 보시고 예전 게 나온 게 없나도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피해서 내시려고 하겠죠. 하지만 피한다고 해도 부처님 손바닥 교육과정 아니에요. 그 교육과정 안에서 중요한 요소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분석하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요소들의 얼개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교육과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 교과서들, 2015년판, 18년판 교과서들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고, 거기 나와 있는 요소들에서 가지를 치는 심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하게 공부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도 해드릴 겁니다. 요것들을 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합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좀 따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낼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교육론은 최근 연구 이론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3사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중에서 한국사의 주제만 최근 3년치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냥 없어요. 답니다. 다. 모든 요소가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냥 계설서 하나 펴놓고서 여기 그럼 나오는 거고 여기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설서에서 적중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 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의 교집합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게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교육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별로도 주제별로도 골고루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참고서를 먼저 좀 보시면은, 참고서는 사실 좀 한국사는 너무 많아요. 시중에 한국사 계설서가 뭐 한두 권이겠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거든요. 일단 변태섭 선생님이 쓰신 한국사 통론, 무려 1980년대 나온 책입니다. 작고 하셨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그런 책인데 여전히 바이블로 꼽히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계설서로서 골격을 제대로 갖춘 첫 번째 책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책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많은 또 쌤들이나 그 임용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책을 좀 보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이죠, 벌써? 계산도 안 됩니다. 어쨌든 아주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이거에만 믿고 매몰되면 안 되겠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보는 책들이 이런 시리즈들이에요.
한국 역사 연구에서 나온 책이 상하로든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희 선생님 외 7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 이게 서울대 역교과 분들이 쓴 책입니다. 아주 뭐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 동안 공들여 쓴 책인데 한 번 나왔다가 최근에 또 이제 최근도 아니죠. 이것도 벌써 오래됐네요. 개정판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솔출판에서 나온 초판본이 있었고 가람기에서 나온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책들은 양이 꽤 많아요. 7권인데 현대사 막 2만 원, 4천만 해요. 그런 책들이고 이 책들은 내용 요소보다도 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료가 원문과 함께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료 수업 대비하기에 사료 시험 문제 대비하기에 상당히 좋은 책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내용 요소를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그 분들이 쓰신 책임으로 여기에만 역시나 올인해가지고 하나만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최근에 나온 또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10권짜리 시대사 총서입니다. 1권부터 10권까지 시대별로 각 시대당 한 권 또는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 시리즈인데 양이 뭐 이만큼 되겠죠. 꽤 많은 책인데 한국 역사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입니다만 이 책도 마찬가지로 꼭지 하나하나마다 저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꼭지는 누가 쓰셨고 이 꼭지는 누가 쓰셨고 다시 말하면 그분의 개인의 견해이지 통사로 되어 있지만 한 분 한 분의 개인 견해이지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의 표준시험에 낼 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까 봤던 시험 요소 내용이 들어있을 거고요.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향약이 없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향약은 다 들어있겠죠. 다 들어있지만 그 내용들을 어느 한 선생님의 견해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 역시나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조심하면서 우리가 표준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역시나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심화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7권 다 읽으세요. 10권 읽으세요. 하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해드릴 건 그런 것들을 잘 수합해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정리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짜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강독 수업을 할 때 그때는 그 중에 몇 개를 좀 발췌해가지고 필요한 요소를 볼 겁니다. 문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큰 틀에서 이 정도 내용을 보시고 한국사에서 이거보다 더 표준적인 거는 우리 역사넷이에요. 우리 역사넷은 국사편찬에서 나온 52권짜리 한국사 시리즈를 바탕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역시 다 공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그렇지만 표준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 거의 시비에 말릴 일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뭐 그런 정도 한국사 참고문헌 정도 말씀드리고요. 한국사 외에 이제 동양사, 서양사 내용들을 이종계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주제하고 여기부터 주제하고 그 다음에 도서들을 한번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살짝 사라지고 이종계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선우팀에서 세계사 담당하는 이종길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세계사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정희 선생님께서 양원 선생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불현듯 옛날 이야기 나네요. 그때 이제 양 선생님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이제 졸업하시고 막 오셔가지고 수업했던 거 기억나고 그때 첫 수업이 제 기억으로는 역사 교육론은 그때 제가 안 들었고 러시아 혁명사였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열심히 들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양원 선생님이 저 지도 교수이기도 하셨거든요. 한 번씩 이제 인사드리고 했는데 최근엔 아닌데 뭐 몇 년 전에 한 번씩 인사드렸는데 갑자기 좀 생각났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게 뭐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일일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쭉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출제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양사 파트에 말이 좀 뭐 동양사 사실 중국사인데 중국사 파트에 두 분 들어가시고요. 그죠? 앞부분 이제 전근대 부분하고 근현대 하는 부분 한 분씩 들어가시고 서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렇게 이제 계속 총 이제 세계사 같은 경우는 네 분이 들어가시고요. 주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매년 틀리지만 고대사 한 문 고대사 한 주제 그다음 중세사 두 개 근대사 근현대사 포함해서요. 두 개 정도의 주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22년 같은 경우는 중세 오히려 이제 중세사 쪽이 뭐 이제 당을 이제 중세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뭐 좀 논란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된 간에 이제 중세사가 좀 많이 나왔고 근현대사 부분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23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 고대사 이번 또 두 문제가 나왔죠. 고대사 물론 이건 이제
이 둔전병하고 이제 부병제 확기제 물어보는 문제는 뭐 단순하게 이제 고대사만이 아니라 당대의 변화니까 이건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데 어제 제가 그냥 편의상 고대사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고대사 파트에서 뭐 춘청무시대 진한시대부터 한 문제 정도 한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위진남북조 수당 뭐 포함해서 이제 또 두 개 정도의 주제가 나오고요. 예, 거의 송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또두 개의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사도. 예, 서양사 보시면 서양고대사, 뭐 서양고 잘 보시면 서양고대사 뭐 거의 틀이 잡혀 있습니다. 고대사 하나, 중세사 두 주제, 근대사 주제 두 개. 이렇게 딱 거의 뭐 정해져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고대사는 거의 이제 그리스 아니면 로마. 특히 최근에는 이제 거의 로마가 안 나오고 그리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리스의 중요한 그리스 시대를 지금 보세요. 2021년에도 페르시아 전쟁하고 다리우스에 관련된 그걸 물었고, 22년 같은 경우도, 아, 22년 뭐냐, 로마사였네요. 22년 로마사고, 그 다음 여기는 다시 또 그리스사.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고요. 중세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중세사에서는 거의 항상 교회가 나온다. 교회와 관련된, 교황권과 그리고 이제 황제권의 권력 관계, 그리고 그 뒤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 사항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종교개혁 분위기, 아니면 이제 중세 말 교회의 변화 이 부분이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21년에 13세기 사항을 물었고 23년 같은 경우 15세기 다시 말하면 중세 후반부터 근대 넘어가는 과정의 정치적 상황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부분들이 주제에 내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왕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왕들이 많아? 왜 이렇게 듣보잡 왕들이 많지? 이럴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면 아무도 아니고 굉장히 반드시 알아야 될 왕들이지만 처음에 느낌이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런 왕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근현대편이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근현대편이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양사, 서양사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동양사는 중국사고요. 예, 서양사 이렇게 나옵니다. 각국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단독 주제로는 최근 3년 동안은 직접적으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플라셴토와 관련해서 이제 인도 지배의 변화 요 부분을 물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 부분만 가지면 인도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7년 전쟁을 전후한 이제 과정에서 연관선상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전쟁 후에 미국에서 영토의 이제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서양 현대사 같은 경우에 이제 22년 같은 경우에 환경 문제 물어보면 그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낯선 주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서 보면 이제 여성 문제와 관련된 주제도 나와요. 선거권하고 여성 문제 관련된 것도 나왔고 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예, 브레제프 독트린이라든가 고르바초프 개혁 같은 것들은 그렇게 난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역세계사 파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험생들이 처음 난이도는 상당히 지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나중에 또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 부분을 좀 잠깐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도서에서 우리 이제 좀 전에 역사경론 하셨고 한국사 했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동양사 보시면 예, 뭐 책이 있습니다. 뭐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다섯 권만 이렇게 제가 내놨지만 자, 그러나 기본적인 책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두 권만 잘 보시면 됩니다. 두 권. 그두 권이 뭐냐? 여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과거에 나왔던 이제 신책 선생님께서 쓴 동양사 개론.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봤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성호랑 윤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제 기억에 그 신성호 선생님 딸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신성호 딸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수능에서요. 한국인이나 중국사 요 책이 두 권이 무슨 아시겠지만 신책 선생님 책은 주로 이제 명대 이전 부분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죠? 굉장히 그리고 그 뒷부분이 상당히 소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중국사부는 오히려 이제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자세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도 근현대편은 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편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물론 그 말고도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또 당연히 이제 봐야 될 우리 사료 문제로 당연히 봐야 될 책이 사료본 아시아사. 그래서
동양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책들이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세 권을 중심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삼천리에서 나온 중국 근현대사 책들 시리즈인데 다섯 권 정도 되는 시리즈가 있죠. 그 책도 있고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너무 다양하게 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두 권, 한국이란 중국사와 신책생의 동양사 개론을 정확하게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구석구석, 거기도 안 나오는 주제가 한 번씩 나오던데요. 나옵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공부해서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그게 또 완벽하게 생각이 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뭐 틀리는 수 있는 문제들이 꼭 2점짜리, 2점에서 4점 정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맞추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이번 기본적인 개론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심화하고 그리고 개론서 강독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열심히 풀면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너무 이상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양사 같은 경우는 자, 가장 대표적인 책이 두 개 있습니다. 네, 민석훈 선생님 아직도 이제 민석훈 선생님 쓴 책 서양사 개론을 아직도 많이 보고요. 이번에도 여기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알프레드 대왕과 위탄 게모트라든가 뭐 데인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책, 아, 요 책이 가장 기본적인 개론서가 이제 민석훈 선생님 서양사 개론하고 차 선생님 서양사 총론이죠. 뭐 서양사 총론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 권짜리였는데 이게 지금 두 권이 나와서 굉장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양이 많아졌지만 개론서는 이 두 권 책만 정확하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여기 이제 이번에 개정판 나온 서양사 강좌.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서양사 강의도 많이 봤는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너무 책을 많이 보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저희 수업하는 그 책과 함께 여기 있는 책, 서양사 개론하고 서양사 강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계시면 서양사 총론까지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권 정도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서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큼 나올 수 있는 주제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반복됩니다. 뭐 조금 이따가 김정은 선생님께서 또 설명하시겠지만 모든 공부의 기본은 뭐다? 예, 출제 방향을 정확히 하는 거죠. 이거 시험 치려고 하는 거죠.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지식을 지적인 걸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출제 방향이 정하는 대로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서양사 같은 경우는 같은 주제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사도 마찬가지고요. 나오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는 주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심 주제를 잘 정리하고 결국은 저희 마음으로 그냥 싹 쓸어야 됩니다. 싹 쓸어서 바다 밑에 훑듯이 고개 잡을 때 훑듯이 쫙 훑어서 다 모든 걸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서양사의 기본적인 흐름과 구조, 중국사에 흘러가는 그 중요한 왕들이나 중요한 사건들의 흐름이 머릿속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전쟁들이나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나 수많은 그 제도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갈까요? 그리고 그건 들어가는 거는 그냥 억지로 집어넣어서 튕겨 나옵니다. 자, 공무원 한국사에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글자 따서 외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답식 시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답식인 말씀 좀 드려요.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죠. 안 되면 찍으면 되는 시험이고 우린 찍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뭘 찍죠. 예, 단답식이고 그리고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것은 서술형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문제가 요구하는 바대로 출제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잘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는 저희 임용시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전체적 구조와 흐름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저 파트는 요 정도 설명드리고 마지막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스누툼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고 저희와 함께 하면 어떤 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제가 다시 이제 우리 김정세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니까 정신 없으시죠? 지금 어떤 주제들로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고 잘 책도 워낙 많고 그런데 그 내용과 책들을 잘 정리한 책들이 있습니다. 빼먹을 뻔했는데 그 수험 참고서 맨 위에 있는 네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쓴 그 사사 전공 역사 시리즈가 있는데 이 책들이 방금 말했던 그런 책들에서 중요한 것들 뽑고 추려가지고 얼개하고 구조를 정리한 책이니까요.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빼놓지 말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략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런 주제들과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전략을 짜고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뭐 지금 여기서 모든 전략을 이거대로 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큰 얼개상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라는 중요한 주제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페이지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17쪽을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경향에 따른 학습 전략. 첫 번째는 독해력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임용시험 문제는 100% 자료 제시형이죠. 자료가 그것도 되게 길게 나옵니다. 잔뜩 나오고 이 내용을 가지고 관련된 것들을 기본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독해력입니다. 아주 기본이면서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문해력인데 결국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올해 나왔던 올해 봤던 역사경영 시험 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30, 40%는 국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자료에 근거하여 A에 근거하여 써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내용들을 잘 읽어내시고 거기에 근거하여 포커스를 두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글이 전달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계속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변죽을 흘리면서 공부하는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이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하다. 기본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가 바로 이 독해력, 문해력입니다.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표준적 근거라고 제가 써놨는데 누차 말씀드린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과 기본이 되는 기본서들, 역사교육으로 치면은 이론서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출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출제위원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냈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들이 채점 요소가 되고 같이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표준적 근거가 되는 내용 요소에 먼저 뿌리를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기본화돼 아까 말한 대로 가지를 막 쳐가지고 이제 그 큰 줄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줄기는 교육과정에 두시고 제가 여기서 가지를 쳐가지고 심화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추가해 나가시라는 거죠. 근거가 되는 것들은 꼭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과목별 학습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역사 교육론과 3사는 달라요. 학문 체계가 다릅니다. 역사 교육론은 이론이에요. 약간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 성격이 강한 학문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론을 정리했는데 근거는 이렇다. 라고 어떤 학자가 제시한 겁니다. 슐만도 제시한 거고 브루노도 제시한 거고요. 양호한쌤도 제시하신 겁니다. 이런 견해들을 제시했을 때 그게 타당하고 맞으면 이론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A이론과 다른 B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학설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시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이다라기보다는 물론 근거가 되는 키워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걸 조금 더 심화시켜 묻는다는 거죠. 하지만 3, 4는 내용 요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숙지해야 되고 아까 이종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꽤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요소까지 전부 다 끌어당으면서 최대한 많이 정확히 사실을 정리하도록 하자, 기억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내용 요소를 같이 추가로 시줄과 날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학습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너무 약간 전략 없이 공부하시면은 되게 양에 치이고 금방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큰 얼개부터 짜고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이제 흐름 특강이라든가 입문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동양사 서양사에서 이런 큰 주제들을 어떻게 흐름을 잡아나갈 것인가 전체 얼개를 쫙 잡고서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 걸 이제 정리해드린 그런 동양사 서양사 강의도 있으니까요. 그 입문 강의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 동양사를 여기 써드린 거는 당락이 여기서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양은 많지만 누구나 웬만하면 잘 보는 과목. 서양사도 물론 한국사보다는 꽤 어려워요.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목들이 이제 역사교육과 동양사 쪽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잠정적 합의를 봤어요. 실제 그렇고요. 여기서 점수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과목들 제발 좀 집중해서 조금 더 신경 쓰세요. 물론 나 정말 역사교육 정말 잘해 이런 분이 있다면은 먹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정말 그분들은 정말 유리한 고지 점하신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대다수 수험생들은 이쪽 부분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요게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락의 결정이 많이 나오는 점수 차가 많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난이도보다는 중요한 게 이제 난이도는 뭐다 같이 올라가고 다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결정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어디 요소를 누가 잘하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가 바로 이런 데더라고요. 서술형의 문제들고 기입형보다 서술형 쪽 당연히 쓰기 문제겠죠. 그리고 이 한문 강독 문제. 이거 버리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나 한문 안 할랜다 그러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다른 거에다 4점 더 벌자라고 하시는데 4점 더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볼때 한문 안 하고 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고 몇개 기본적인 단어만 읽어낼 줄 알면 충분히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료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료 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료에 조금만 읽어내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문도 여러분들에게 점수 당락을 많이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역사교과문과 동양사 과목으로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는 서술형과 한문 강독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이죠. 기출이요. 기출문제 중요성이야 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해 드렸으니까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꼭 보셔야 되는데 성급하게 보지 마세요. 재시생분들 이상이라면 미리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피드백 하시면서 기출에 나왔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내용으로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만 초시생분들은 한두달 기본 수업 들었다고 바로 기출 들어가고 이러면은 아까운 문제 버려요. 이 내용 봐봤자 별로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보고서 웬만큼 조금 이제 내 걸로 내용 요소가 들어왔을 때 자리를 잡았을 때 그다음에 기출 문제 분석하시면서 아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도 하시고 예측도 하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분석은 저희들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오시면서 이제 확인하시고 여러분 걸로 이제 먹어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먹어서 소화시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기출 문제도 꽤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전략의 요소이다라고 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전략을 뽑아봤는데 뭐 이거 외에도 있을 거고.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적어도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이것만큼 숙지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시험에 대한 전략이 아래쪽에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2차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꾸준히 가시긴 하셔야 됩니다. 2차 내용은 지금부터 준비하자면 그때 가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뭐 교과서에 대한 읽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도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면접에서 요구하는 교사로서의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을 외워서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 같은 것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세요. 이제 난 교사가 되었다 생각을 하시고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아, 이렇게 가르쳐야지 자꾸 생각해 보시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구현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약간 그런 거를 꾸준하게 내 걸로 익혀내셔야 나중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2차 여러분 준비하실 때좀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저희들의 왜 저희들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서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소책자로는 20쪽부터 나온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만 우리가 다른 임용 수업들과 다른 점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요소들부터 첫째, 방금 말한 대로 기본과 그다음에 줄기와 가지들을 전부 다 망라할 수 있는 수업 요소를 짜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요소들은 교육과정 기본을 하면서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종 전공서를 필요한 요소를 정말 적절하게 잘 뽑아낸 내용 요소들입니다. 노하우로 담은 거예요. 이거 믿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태까지 그거 하려고 저희가 설명드린 겁니다. 믿음 드리고 이거 잘했습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드린 책은 중요한 거죠.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을 많게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만큼에서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이만큼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집합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이만큼을 많이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학습량은 많지만 한 60%만 나와도 꽤 많이 나왔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왕이면 이거 공부합시다. 이거 나온다는 100%를 중심으로 공부합시다.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하지 마시고 요것만 정확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많이 덜돼 중요한 걸 집어넣은 내용 요소까지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린 게 우리의 교재이고 수업이니까 일단 믿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의 자랑, 짜잔,
민망하네요. 정돈된 판서를 기본으로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하면서 뭐 전자출판이 중심이 될것 같습니다만 이런 프레즈 기법 같은 것들도 신선하지 않습니까?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기법들이긴 합니다만 판서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지만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에서 요약하고 여러분이 뭐 사실 몰라서 여기 온거 아니잖아요. 내용들 다 알고 있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정리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셨고 대학에서 4년 동안 전공 공부하셨고 한국 고대사, 중세사, 서양 그런 데다 들었는데 그걸 너무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시험에 나오고 어떤 걸 통사적으로 구성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체 큰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러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몫이고 그런 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제일 바람직한 수업 기법으로서 효과적인 게 판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판서와 함께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에도 효과적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현직에 나갔을 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끔 그 실례를, 선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2차 시험 준비하려고 판서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 이렇게 내용들을 구조화시키는 거구나라는 것도 약간 같이 공부하시고 배워가시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교육공학 수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담아서 여러분께 수업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런 두 번째 자랑거리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방금 말했던 대로 전체의 숲과 나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수 있느냐에 대한 구조화의 문제입니다. 내용을 구조화하고 이 구조화된 내용들이 어렵지 않도록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정말 재밌게 드라마처럼 수업을 해 드릴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후기 같은 거 찾아보세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내용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그 신기한 마법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민망하다 이런 거 그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저희가 스누팀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저희 외에도 이거 정말 대놓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좀 한스럽습니다만 제가 2006년부터 같이 하던 연구자 집단도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역사할 때 사자에다가 사랑방 할때 랑자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랑방 같은 모임으로 교사들과 대학 강사들이 젊었기 때문에 강사인데 지금 교수님들 다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책도 내고 거기서 제가 낸 책만 한 4, 50권 될걸요 아마? 시중에 한능검 책, 뭐 수험서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책도 같이 연구하고 했던 그분들이 꾸준히 같이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임용시험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설명 들으니까 믿음이 가고 정말 잘할 것 같고 믿고 맡기고 싶은데 처음이란 말이지 경력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노하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강의는 처음인 거 맞아요. 하지만 출제, 채점, 교재에는 이미 가장 최고의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그 팀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느껴보셔야죠. 내용 요소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게 정말 출제가 되는구나를 알고서 그러니까 출제 요소와 경향을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걸 모르고 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 요소들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 문제 퀄리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임용시험과 정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문제 유형들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 나중에 첨삭이나 지도시험 이거 전부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베테랑 교사들이거든요. 베테랑 교사들이 아까 말한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지도할 거기 때문에 직접은 못합니다. 그분들이 당연하게도. 하지만 같이 배우해서 같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정말 이거는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문가적인 집단이 함께하면 얼마나 이 효과가 큰지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저희 둘 중에는 이만한 스누 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앞에 나가서 여러분께 수업을 해드리는 입장인 것이고, 우리 팀원들이 꽤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문제 출제라든가, 수업의 교재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도와줄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만큼의 경험은 한두 명의 경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모여있고 전문가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믿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자 읽을 줄 아세요? 경명, 행수, 도덕, 겸비, 가위, 사범. 갑자기 강도 걸려? 그죠? 내용에 밝고, 행실을 잘 닦고, 도덕까지 겸비해야 사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정년을 기다리고 있는 교사가 아니라 사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가.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
학생들과 같이 부딪히고 느끼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했던 꿈이 여기에서 이제 같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도 한편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좋은 선생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1년 동안 공부하는 내내 이걸 항상 명심하고서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끔 저희뿐 아니라 팀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 꼭꼭꼭꼭 반드시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짐처럼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표에도 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1열에는 첫 번째 기본 내용 정리 강의입니다. 이 내용 정리 강의는 한 두 달 정도 빠르게 갈 겁니다만 얼개들을 여기서 다 잡을 거기 때문에 초시생들 무조건 들으시고요. 그 재시생들도 두 달 놀면 뭐 하겠습니까?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공부했었지 하고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공부했던 게 이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를 확인하시고 이러면서 좀 맥을 잡아가기 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계속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스터디조 같은 경우는 뭐 옵션이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구성해드릴 거고 케바케로 여러분들께 케바케 맞나? 그런 식으로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다 제공하면서 1, 2월 동안 진행을 할 테니까 1, 2월 강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3월부터 5월까지는 다른 많은 수업에서 여기다가 이제 기출문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에 이제 개설서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사례 강독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 석 달 정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심화시키는 것들을 시중에 개설서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자는 그런 강의입니다. 특징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하나하나 이제 문장 서술을 확인하는 게 그러니까 말로 했던 강의가 글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확인하시고 쓸 거기 때문에 그 쓰기 위한 그 요소들을 한번 보시는 게 이 수업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핵심어 찾아내시고 서술 구조 확인하시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복습 테스트 아까랑은 약간 다른 레벨일 겁니다. 테스트 하시면서 빈칸 채우기 같은 것들 기입형 문제 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독해에 대한 기본 문법도 같이 갈 거고요. 뭐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기출 내용을 분석할 건데 분석입니다. 그냥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이렇게 나올 거다 예측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꼼꼼하게 씹어 먹을 거예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기출 번역 문제를 같이 또 응용으로 풀어보실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6월부터 8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때 가면은 우리가 꼭 봐야 될 교사용 지도서 내용들 그리고 교육과정한 자료들 한 두 주 정도 보고 마지막 10주는 열심히 모의고사를 똑같은 내용으로 풀 겁니다. 아주 질 좋은 문제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출제 유형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할 실전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미리 적응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파이널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수업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뭐 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1년간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1년 동안의 커리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더 추가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얼개 잡아드리고 심화 내용 넣어드리고 사료 읽는 기법 알려드리고 나아가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에 적응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쭉 같이 갈 테니까 커리큘럼 최적을 위해서 짜드린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해도 잘하실 거 알아요. 잘할 거 압니다만 혼자 공부해서 1시간 걸릴 거를 10시간 걸릴 거를 같이 하면 1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도와준다는 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리큘럼 한번 숙지하시면서 1년간의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팁이라고 넣어놨는데 그냥 당부 말씀이에요. 당부 말씀. 공부는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고 머리로 계속 생각하면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공부하십시오. 집중해서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는 법 많이 해보셨을 거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인 거 알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릴 건데 임용시험은 나우리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스마트함과 이런 클레버함을 모두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화식을 모두 보기 때문에 내용 요소를 어떻게 쓰고 익히는가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학에 이어서 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흡수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이 내용이 어떤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조를 짜시고 요거를 첫 번째 팁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계획. 이것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1년 동안의 시간이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해요. 계획입니다, 계획. 시간의 짜투리가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꾸준하게 짜가지고 일별,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 연별 계획을 크게 짜두시고 계획에 시간 좀 투입해도 괜찮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도 열심히 짜시고 그걸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을 열심히 짜서 시간을 쪼개고 분석하자 이 얘기예요. 이건 정말 기본이면서도 하기 힘든 건데 계획이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지키기 힘든 건데 이번에만큼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먼저 잡아가지고 그거 먼저 해내시고 짜투리 시간에 남은 것들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건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같이 공부하시면서 해나가자는 겁니다. 이것도 계획도 꼭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잔소리 같은 잔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는 단계적인 반복학습. 방금 말한 대로 반복학습입니다. 시험 공부거든요. 시험 공부기 때문에 출제 경향에 따라서 봐야 될 요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4개 완전히 될 때까지는 점수가 안 올라요. 역사 쪽의 점수는 이렇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쌓이지 않으면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야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해요. 꼭 참고 버티면서 어느 정도까지 찰 때까지 좀 버티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버티다가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실력을 쌓아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 10번 정도 반복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계속적인 반복으로, 단계별 반복으로 실력을 쌓아나가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아까 이용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도화지 그리기 하듯이. 도화지 색칠해 그러면 처음부터 크레파스 들고 막 칠하지 않잖아요. 힘 빠져서 중간에 못 하잖아요. 슬슬 칠해 나가세요. 슬슬. 한번 다 끝내시고 그다음에 각도를 바꿔서 또 한번 슬슬 칠해 나가시고 또 각도 바꿔서 또 슬슬 칠해 나가시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요소는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채워나가면서 색깔을 진하게 입혀나가시는 거지. 그런 식의 단계별 수업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역사 교육론과 3, 4는 다른 전략적인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역사 교육론은 이론이고 3, 4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짜시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얘기고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드린 강의가 초시생용 입문 강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다 풀려 있거든요. 다 무료로 그냥 누구나 볼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면 나와요. 클릭하셔가지고 전적으로 한 10강 남짓 될 겁니다. 4과목 합쳐가지고 한 번쯤 꼭 확인하시고 한 번이나 두번세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라는 감을 잡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기본이 되는 얘기인데 슬럼프 정말 우리 1년이 너무 아까워요. 게임 한 푼만 하고 그럼 몇 시간 그냥 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술한 잔만 하고 그럼 며칠 그냥 숙취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감기 한번 걸리면 그냥 얼마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거 제발 좀 자기 관리 하자는 겁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 많이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소 하시면서 체력도 관리하시고 필요한 보약도 드시고 이러면서 자기의 관리와의 싸움입니다. 긴 레이스예요.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어떻게 이거를 꾸준하게 허비하지 않고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데도 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 못하면서 수험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말고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런 잔소리는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다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굳이 글로 써놓은 이유가 잊지 말라고 이거 항상 명심하시면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설명회 몇개좀 돌고서 하자. 좀 연말쯤 돼서 만남 좀 갖고 쌓아서 하자. 좀 마음 좀 가다듬고 하자. 이러면은 금방 또한달 지나갑니다. 아깝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냥 합시다, 우리. 오늘 딱 설명회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영상 끄고 나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초시생들은, 당장 교과서부터 사세요.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사가지고 요 기본적인 얼개라도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 경로는 두 권의 책. 요거 두 권의 책. 역사 교육 첫걸음도 되게 기본적인 책이지만 요 이론이 베이스가 돼야 좀 이해가 될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약간 소략하거든요. 그래서 요두 권의 책을 먼저 기본적으로 1월 개강 전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에 요두 권의 책과 교과서부터 읽어 나가시면은 꽤 중요한 미리 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시생들은 시험 봤잖아요. 시험 본 내용들 답안지 쓰고 복기하셔가지고 아, 요 주제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여기서 나온 거였지. 한번 기억이 안 나면 찾아가지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작년에 공부한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을 가지고서 어디 나왔구나를 확인해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올해 거다 했으면 작년 것도 찾아가지고 읽어보시고 재작년 거 읽어보시고 해서 한 최근 5년치 정도 기출문제만 한번 주제별로 재점검을 해봐도 20일 상당히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면서 좀 남들보다 하루 빠르게 설명회를 하루빨리 본 것만 해도 임 빠른 겁니다만 공부도 하루빠르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좀 합격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기억해달라고 드린 말씀이라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설명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뒤에는요. 시소 학원은 뭐 96년부터 생겼는데 저 때도 시소였습니다. 저 때도. 그때도 계속 1위였고 이승건 쌤 그때부터 거의 뭐 전설 같은 분이었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이고 이런 분들과 함께했던 학원입니다. 그 학원과 우리 팀이 만났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경험치와 시설과 모든 걸 갖고 있는 학원과 방금 열심히 설명드린 우리 팀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충분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믿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팀 말고도 많은 임용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학원에도 계시고 다 보세요. 설명회도 보시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는가가 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좋다더라 보지 마시고, 학벌이 좋다더라 보지 마시고요. 설명회나 맛보기라도 한번 보신 다음에 자기랑 맞아야 됩니다. 1년 동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남들 말 믿고 갔다가 한 달만 뒷두리 있다가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꼭 한번 그 샘플 강의도 보시고 하면서 이 수업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확실히 들었을 때 그때 결제하세요. 그래도 될 만큼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해보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반드시 교사가 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 교사가 될수 있는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인사를 함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공부하는데 함께할 스노팀이었습니다. 세계사 담당하는 이종길. 저는 역교령과 한국사 담당하는 김정현입니다. 예, 그동안 강의 들어서 고맙고, 그리고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